스쿨제이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빚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당근도 같은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네, 마요네즈입니다. 케첩 준비됐습니다. 잘라놓은 빵에다가 마요네즈를 발라주면 됩니다. 한쪽에는 마요네즈를 바르고요. 한쪽은 케첩을 바릅니다. 여기다가 이제 빨간 무 오이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 야채 넣고 케첩, 마요네즈, 중간에 야채를 넣습니다. 준비해 두시고요. 이제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를 약간 튀기듯이 구울 겁니다. 계란을 풉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지터블 오일로 구울 건데요. 불을 켜줍니다. 베지터블 오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약간 튀기는 식으로 부어야 맛있습니다. 기름이 골고루 후라이팬에 바릅니다. 먼저 계란 불리는 데다가 이 빵을 적셔줍니다. 푹 적셔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똑바로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조정을 합니다. 자주 뒤집으면 부서지니까요. 조금 이렇게 튀기는 식으로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밑에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그래서 한번 뒤집습니다. 지금 예쁘게 노릇노릇해졌습니다. 옆에 양쪽에 이렇게 찢어줍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찢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샌드위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예쁜 모양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솔솔 뿌립니다. 이렇게 완성입니다.